16강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문화적, 행동적 다양성은 뭐뭐로부터 온다. 그죠? 인간의 본질적인 능력으로부터, 내재적인 능력으로부터 온다. 어떤 능력? 이게 1번, 이게 2번, 여기가 3번. 네, 병렬 구조죠. 오케이. 첫 번째는 환경에 반응하는 유연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사회적 학습에 반응하는 참여하는 능력. 세 번째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오케이. 이세 가지 덕분에 인간의 문화와 행동은 다양해졌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이러한 다양성은 보여준다. 근본적인 보편성을, 근본적 보편성을 that might relate more to our genes. 문화적인 exigency는 뭐냐면 필요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다양해진 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필요해져서라기보다는 then relate 관련 있다. 우리의 유전자와 관련 있는 보편성에 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양성은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의미로 파라독스컬리를 써놓은 것이고, 진화 심리학자인 이 사람들은 제공한다 화려한 설명을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케이? 그들은 제안한다 생각 실험을. 자, 어떤 생각 실험이냐 하면 역시 관계 부사 나왔죠. 이니치 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Aliens replace humans with jukeboxes. 에얼리언이 외계인이 바꾼대요. 인간을 주크박스로. 이거 중요해. 이거 어법 나옵니다. Each of which 이거 어법 나오는데 이렇게만 설명해 줄게요. And each of them. 여기서 원래 문장 이거예요. And each of them. 오케이. 근데 이 and와 them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면 위치가 되니까, 오케이? 위치가 나오면 앞에 엔드가 없는 거고요. 위치가 아니라 댐이 나오면 앞에 엔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공부합시다. 이것만 외워두세요. 이해 못하면 외워두세요. 댐이 나오면 엔드가 있어야 되고, 위치가 나오면 엔드가 없어야 된다. 오케이? 됐죠? 요두개 어법 중요하고요. 인간을 주크박스로 바꿨는데, 이 주크박스의 각각은, 위치가 이렇게 된건 주크박스죠. 해서 레파토리를 갖고 있다. 수천 개의 노래가 있는. 오케이? 그리고 능력을 갖고 있다. 특정한 노래를 틀수 있는. Where and when it is. 언제 어디서 이것이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볼수 있다. 뭘볼수 있냐면 세상의 다양한 장소에 있는 주크박스들이 플레이한다. 다양한 노래를 다양한 장소에서. 오케이? 근데 노래들이 어떤 노래들? Similar to those on the jukeboxes near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주크박스와 비슷한 노래들을. 오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다른 시간대에 서로 다른 노래들을 하지만 어쨌든 노래들은 다 비슷비슷한 노래가 나오긴 할 거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다양한 노래가, 그러니까 몇개안된 노래가 겹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노래들이 겹치게 될 거다. 근데 이러한, 그러니까 다양성도 있고 좀 공통점도 있는 거죠. 비슷한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그룹 간의 다양성과 상호 그룹 간의 보편성, 그 중에 어떤 것도 would have anything to do with, 이거는 관련 있다라는 뜻이에요. anything to do with는 관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논이니까 이 문장은 관련 없다는 얘기죠. 문화의 작동과는, workings는 작동, 문화가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문화랑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양한 노래를 하기도 하고 비슷한 노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문화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에요? 인간의 다양성은 문화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에 기인하는 것이다라는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This is the way. 이것은 방식이다. 보여주는 방식. 뭘 보여줘? 인간은 유연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inborn, innate. 똑같은 말이죠.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도 예측 가능하건데, 환경에도 어느 정도, 뭐죠? 환경에도 유연하지만,
예측 가능하게, 그러니까 유연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예측 가능하게도 할수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사회적 학습에 참여할 수도 있고,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이세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걸이 실험에서 증명을 하는 거죠. 알겠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내용적 포인트는 요거다. 우리의 다양성은 필요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기보다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다. 오케이? 어법은 요 부분 꼭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